좀 더 산뜻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큰 맘 먹고 전주의 입소문난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너무 추석하고 아우 정리를 해야 돼. 미용실에 아유 참. 미용실에 사람들도 있고.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머리가 너무 푸석푸석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손질하러 왔어요. 거침없는 손길과 진중한 얼굴에서 느껴지는 전문가 포스. 이 미용실의 터줏대감 김미선 원장님입니다. 가위를 손에 든 지 올해로 41년. 덕분에 이곳은 명실상부 전주의 명물 미용실로 자리 잡았는데요. 긴 시간만큼 단골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럼 여기 미용실 몇 년 단골이세요? 네, 단골이요. 몇 년 다니셨어요? 3년. 저기서 살 때부터 14년 됐습니다. 14년? 나 한 18년 됐어. 아 여기도 18년 되셨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가격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가격 싸? 10,000원. 염색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손님들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주는 이 착한 가게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점심도 줘. 밥 먹고 가라고. 밥잘 쓰고 가시라고 한다고. 밥, 어? 점심. 어디서요? 여기서. 저거 있다 식당. 미용실에서 밥을 줘요? 아니, 미용실에서 밥 준다고요? 아, 저도 듣고도 무슨 말인가 했다니까요. 네. 나오세요. 아, 네. 머리 내가 손질해줄게. 어, 제 차례예요. 드디어 제 차례입니다. 머리가 그냥 어떻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섬세한 핏질에 특유의 파마향 냄새까지 영락없는 미용실인데 대체 밥을 준다는 게 진짜, 무슨 말일까요? 제 머리 만져주시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 실력이 어머 진짜 대단 디자이너 선생님이세요 진짜. 아니 근데 제가 저기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밥을 주세요? 네 밥도 줘. 점심 되면은 누구든지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분은 모든 사람 밥 다 줘요. 그럼 우리 집에 있다가 밥 먹고 가. 진짜 맛있어. 아니, 머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음식도 잘하시나 봐요. 좀 자신감이 그냥 넘치시네요. 네, 아니나 다를까 전문가 못지않더라고요. 와. 아, 여기 이렇게 식당 수준의 이렇게 주방이 있네요. 재료 준비부터 손질, 그리고 요리까지 모두 원장님의 손길을 거치는데요. 대충 하는 법도 누가 대신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직접 준비한 재료로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데요. 미용실을 찾은 손님은 물론이고 이웃 모두를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나도 고민해. 나도 아 내일은 뭘 줄까? 내일은 무슨 반찬을 할까? 맨날 걱정이지 뭐. 근데 사람이 음식하는 게 진짜 재밌다? 재밌고 좋아 나는. 나도 먹고 남도 주고 얼마나 재밌는데. 이렇게 식사를 준비한 지도 벌써 27년. 이 몸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한 일상의 기쁨이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음식하는 것도 재밌고 좋아요. 내가 어떻게 맛있게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아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다 그러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주는 마음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가 더 기뻐 내가. 평소 나눔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온 김미선 원장. 덕분에 봉사 현장이라면 그 어디든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는데요. 힘든 시절을 겪어봤기에 누구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는 원장님은 매일 정성껏 차려내는 점심 식사로 이렇게 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저 식사가 무료예요? 맞아요. 이 와.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게 밥값의 전부인데요. 마음도 마음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맛있더라고요. 아유, 야 너무 맛있다. 전성을 알기에 더 맛있네요. 미용실의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밥 먹을 때가 돼도 머리하던 중에는 꼼짝할 수 없었던 손님들. 여기서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요. 이 맛에 이 미용실 단골되는 거 맞죠? 그런 거 같아요. 머리하다가 네. 딴 데 못 가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머리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밥도 먹고. 여기 원장님은 밥도 주고 막 그래요. 다르고 막 인심이 좋아. 아니 이제 이렇게 또 밥도 주시고 사람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더 커지고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더 맛있게 오늘 같이 반찬을 더 맛있게 해주나 그거 연구하는 거지. 그러나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도 한번 방문해 와가지고
보리밥도 먹고 가고 머리도 이쁘게 해가고 한번 와주세요.